맛있게 잘 나. 아, 여기 이게 다 되구나. 이제 메인이지. 엄청 맛있게 바삭거리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튀김옷이 지금 묵묵하게 됐어요. 뭔가 잘못됐어. 근데 엄청 맛있어. 살 고기 먹어야. 꼭 밥을 먹고 싶어. 그리고 이거는 김총칼국수인데 진짜 돌았어요. 김총 사불사불. 진짜 맛있어. 일산 옛날에 라페스타 건물에 있었던 김총이었는데 지금 모르겠다 있는지. 그걸 먹으러 일산까지 진짜 거의 주말마다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. 거기가 본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마 본점이 아닐 거야. 본점은 김총역에 있지 않을까요? 요즘 비 오고 하니까 되게 땡기더라고. 그게 이렇게 찾다가 김총이랑 완벽하게 맛이 같지는 않은데 뭐 거의 유사하다고. 근데 먹어보니까 그만큼 리뷰가 정확해. 완벽하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. 좀 더 건강한 맛이나 좀 더 싱겁고 그렇긴 한데 사실 비싼 거는 비어도 비싸거든요. 고기가. 맛있어. 그래. 감자를 으깨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착착착 다 으깨놓고 이거 저희 먹었던 소스. 원래 그거는 와사비 맛이 좀 더 많이 나는데 여기는 그냥 파는 거라서 그 맛은 안 난다. 맛이라고. 먹는다고. 완전 진짜 맛난다. 이거 언제 치우나. 안녕.
나 오늘 밥 못 먹어. 나 오늘 못 먹어. 오. 이거 파란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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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아니, 수고하셨어요. 제일 고생했어. 제일 고생했어요. 엘바민 이거니까 많이 먹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서 딱 먹고 갈라니까. 야, 대박이네. 코 많이 안 부었네, 근데. 어우야. 옛날 주인 보니까 좋아. 야, 그거야, 또. 아, 더워. 같이 먹어. 몸 잘 움직이네, 그래도. 초밥스. 맛있겠다. 아, 잘 됐다. 나 이거 눈 했을 때 있지, 여기. 근데 여기 있을 때보다 붓기가 좀, 아, 아니네. 니도 이쪽에 먹어 올라오네. 이거 이틀, 3일 차에 진짜 입면허처럼 돼. 장난 아니야. 아, 진짜? 엽떡. 난 제일 매운맛으로 먹지. 진짜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다. 이랑 나랑. 이게 진짜 거의 역작이야, 역작. 아, 진짜? 응. 나 원래. 이거 먹는데 관심이 없어. 그래. 장난 아니지. 이게 전자레인지 전용으로 나온 거. 내 핸드폰 어딨어? 저기 좀 봐봐. 저기 있지, 핸드폰. 내 핸드폰. 여기에? 비싼 거 안 시킬 게 잘했다. 아, 비싼 거 시키면 안 봐도. 내가 하나 더 시킬까 했던데. 남자 소스는 거기가 유명한 거야? 여자도 거기서 하긴 해, 그러면? 여자도 많이 봤어. 나 거기 한 오늘까지 세 번 간다, 거기? 두 번 방문에 상담 받고, 오늘 소스랑 응. 세 번인가? 여자도 꽤 봤어. 저번에 갔을 때 아이돌 초등생이 남자였어.
이거 과연 쓸 수 있을까? 이따 위로 말을 했는데 이게 쓸 수 있을까? 시원해. 와, 야, 저 ASMR도 보통 아니구나. 이거 뭐, 와, 진짜 대박이다. 근데 솔직히 몸 맛인지 그냥 똑같은 것 같아. 그냥 겉에만 태운 것 같아요. 제가 뭘 제대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거 맛있는 녀석들에서 봤는데 햄버거 한 입만 할 때 헉, 걸프거 아. 이 집은 이게 맛있어. 딱 완벽한 기분인데. 과하지가 않고 맛이 굉장히 조화로워요. 얼굴이 좀 다시 씻어야 될 판. 지난 주말에 정말 기묘한 일이 있었어. 1년에 한 번도 잘 안 땡기는 메뉴인데 그날 밤에 비가 왔었거든요. 엄청 추적추적 비가 왔었고 제가 새벽까지 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때가 이미 새벽 3시. 게다가 불을 딱 켰는데 이 집이 수제버거 집인데 새벽 3시에 그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. 24시간 하는 집에 뭐 맛을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. 그날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양은 진짜 많아요. 만 원짜리 할 만해. 그래서 그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 친구가 햄버거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. 여기 진짜 햄버거 엄청 맛집 있다. 그런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맛있다. 좀 비싼데 진짜 맛있다. 근데 배달료가 그 당시 4,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배달료 너무 비싸다고. 햄버거 너무 좋아하니까 직접 가겠대요. 주소를 좀 보내달래요. 주소를 딱 보내줬어. 근데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.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. 근데 없대요. 그냥 주택가래요. 너무 이상해가지고. 근데 그날도 그냥 계속 비 오니까 비가 되게 스하게 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. 뭔가 그럴 때 좀 쎄한 기분이 있을 때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 나와, 빨리 와. 결국 못 찾고 나왔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. 자꾸 패티가 과연 고기 패티가 맞나. 상식적으로 새벽 3시, 4시에 문 여는 수제버거집이 있나 돼가지고 그럼 내가 그날 시킨 건 뭐지? 하면서 뭐 어떤 그날 하루 이게 뭔가 막에 이런 결계 같은 게 열린 건가. 오늘 또 비가 오고 또 생각이 나는 거야. 그 친구는 배달료를 아까워하지만 저는 먹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. 여지없이 이 밤에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이 밤에 그 수제버거집이 문을 열었더라고. 그래서 시켰어요. 내려가서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이거 배달해 주셨던 그분이더라고요. 그래갖고 어디 위치가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. 그래서 오늘은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
사이드 메뉴 안 시키고 버거로만 두 개 시켰는데 하나를 에어프라이어로 날려버렸네요. 아 배불러. 후에 간다. 다 먹은 거 어떡하려고. 데이비드 미남 고양이 자부심 자부심 뿜뿜 약간 지나치게 자부심이 있는 눈빛이구나. 뭐야? 조금만 더 하고 자자.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씻고. 아 너무 잘 먹었다. 정말 너무 건강식이야. 소통하고 있어. 여기 자 여기 이쪽 봐. 이쪽에 소통하고 있어 뭐야. 소통해야지 뭐야. 응. 그렇지 잘한다. 소통하라고 보내놨다. 소통하라고 여기 냅뒀더니 왜 소통 안 하고 있었어. 우리야 손톱 발톱 깎아야 때가 됐다. 응? 아이고 우리야 잘한다. 아이고 우리 회야 잘 참네. 아이고 우리 회야 심심했어. 아이고 우리 회야. 아이고 잠깐만 이거 엄지 발톱 잘라야 돼. 엄지 발톱. 아이고 우리 회야 잘 참네. 그치 우리 회야.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손톱 깎는 거 너무 좋아.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. 언제 이렇게 또 길었어? 응?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? 이 먹보 녀석아. 응? 우리 회야는 작은 먹보야. 여기 검침한 아주머니 와가지고 너보고 기절하시더라. 아이 뭐가 저렇게 아이 고양이가 왜 이렇게 뚱뚱해? 이러면서 우리 회야는 작은 먹보인데 안 뚱뚱한데 그치? 오늘 인사 회야가 할까? 오늘의 엔딩 요정 안녕. 아이 이거 불편해. 자 알았어. 아이고, 아야 그러면 엔딩 요정 안 되겠다. 회 좀 기분 안 좋다. 가자. 맛이 안 난다고. Bye, Avarios. Goodbye, Avarios. Goodbye, Avarios.